안녕하세요. 국세청 기상캐스터 이기상입니다. 오늘의 국세청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소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찾아보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요? 이제는 쉽고 간편하게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동영상을 통해 낯설고 어려운 세정을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금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국세청 동영상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 달라진 세정 정책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 한눈에 국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금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쉽고 재밌게 세금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동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아직도 국세청이 매섭고 차가운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소통 채널을 통해 딱딱한 세무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국세청 소식통! 21년 국세청 홍보대사가 조정석, 박민영으로 위촉됐다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조선시대에도 세무공무원이 있었을까요? 절세 전략, 세금 상식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정보를 매주 이메일로 제공하는 뉴스레터. 납세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PCRM. 손택스만으로 연말정산 OK. 국세 업무 비대면으로 OK.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가 부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 포인트는 납세 담보 면제,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 이용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세법 관련 정보와 국세청의 정책 소식을 알려주는 월간국세, 블로그, SNS, 뉴스레터, 월간국세 등으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세금 지식을 제공합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늘의 날씨처럼 국세청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정 소식 안에서 동영상과 SNS 외에도 뉴스레터, 월간국세 등을 활용해 여러분의 세금 지식의 꽃을 피워보세요. 이상 국세청 기상캐스터 이기상이었습니다.